세계 철길에 가로막혀 낙후됐던 영주 구도심 삼각지에 들어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능이 조화를 이룬 공공건축물은 도심이관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물을 감상하기 위한 외부 방문객까지 불러들이며 작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광역 도단위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공공건축물 명품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북도는 세계건축대회 대회장을 역임한 배병길 경북 공공건축가와 한국 최초로 뉴욕 현대미술관 연구소장 건축물에 선정된 김영준 도청 신도시 건축 코디네이터 등 저명한 건축가를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건축은 산업이면서 관광 자원이면서 문화이면서 우리의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도청 신도시 조성과 경북 동부청사, 농업기술원 등 14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맡아 경북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계적인 수준의 공공건축물을 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하회마을과 봉정사 등과 연계하면 한국 전통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 2단계 160만 평을 이런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 공공건축을 모두 문화를 입혀서 그 자체가 곳곳에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하는, 보여주기식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유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건축물과 도시가 경북과 도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